7월 셋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8일 어제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지사와 도내 31개 전 시장 군수가 함께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 총 34개에 이르는 경기도 사물을 시군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이날 이재명 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 시행하고 경기도는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일명 정책 마켓 도입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오는 9월경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데요. 16일 약 55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추경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경기도 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엔 법인 설립위원 8명이 참여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법인 설립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드론 실증 도시가 경기도 화성시에 만들어집니다. 국내의 드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드론 실증 실험을 위해 9개 참여 사업자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과 기술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종합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주 백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